굉장히 무난하게 직장 상사랑 같이 타고 가면서 직장 상사면 대부분 다 자기보다는 이제 본인보다 좀 나이가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울림에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 저기 그 사장님을 모시고 가는 게 아니고요. 상사도 이 노래 들었을 때 예. 제가 요즘 그런 걸 느껴요. 저보다 이제 나이 어린 친구들을 만났을 때 예. 뭐 산울림이나 뭐 김광석이나 아니면 예전 밴드들에 대한 노래 얘기를 하면은 그렇지. 제가 너 이거 어떻게 알아?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렇지. 그거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러면서, 살면서 엄청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근데 지금 우리 주제는 상사. 그러니까 상사에게 이쁨을 받기 위해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일단 첫 곡으로 산울림 노래를 튼다.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상상을 해보세요. 아, 그 혹시 그런 영상 보셨어요? 어떤가요? 뚝이 무너지는 영상? 뚝이 무너진다? 예. 그 저거 뭐 네덜란드 뭐 소년 그런 거 얘기하는 건가? 아니요, 지금 노래를 듣고 네. 있는데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뚝이 무너지고 있다? 예. 아, 이게 옛말에, 과연 맞는 선곡인가? 옛말에 그 기우란 말이 있습니다. 쓸데기 없는 걱정이란 소리죠. 조혜영님께서 네. 같이 차 타고 가는 상사가 노인인가요? 하셨고 권미연님께서는 글쎄요 상사님이 60대 70대이셔야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박효영님이 저는 제가 바로 그 직장 상사인데요 얼마 전 부하 직원이 볼빨간 사춘기에 나만 봄 틀어줬는데 참 좋더라고요. 아, 저는 진짜 이 옹냥이 분들이 그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아니야, 지금 이 말이 맞아. 사실은 상사분들은 오히려 그런 노래를 좋아하고 오히려 어린 친구들이 막 이렇게 이 되게 너 이 노래 어떻게 알아? 라고 할 법한 노래들을 들고 다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예. 산울림 노래를 틀었다는 거는 예. 상사랑 완벽한 공감을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선곡하면 안 되죠. 아니죠. 이걸 선곡을 해야지 산울림 노래를 틀었을 때 둘 다 아득히 먼 그 노래가 나왔을 때 약간의 공감대만 형성을 해야지 만약에 볼빨간 사춘기를 틀어서 완전히 공감을 한다? 그럼 상사가 말이 많아져요. 상사는 대화 많이 하면 안 돼? 친해지고 좋지. 또 그걸 그런 식으로 몰아가네? 승진에 유리할 수도 있고. 저는 싫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야 지금. 큰 문제야. 경험이 없으니까. 와 이걸 또 경험으로 몰고 와. 이 상사가 말을 많으면은 웅장이 선곡이나 읽어주세요. 네. 웅장이 선곡. 3455님 방탄소년단의 피땀 눈물 신청해요. 이게 얼마나 적절합니까? 차 안에서 나를 위한 어필을 해야죠. 피와 땀과 눈물로 내가 일을 열심히 한다. 이런 거 통하지 않습니다. 상사들은. 이런 어필 통하지 않아요. 왜 웅냥이 선곡을 공격합니까? 아니 웅냥이들도 날 공격하니까 저도 이제 좀 공격을 하면 안 되나 싶어서 345 네. 노래로 어필할 생각하지 마시고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345 네. 쓰시는 분 시청하신 피땀 눈물 듣고 올게요. 제가 오늘 읽은 문자 중에 네. 이분의 문자가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오늘 최고의 문자. 네. 이건 야 유기수 선생님. 네. 유기수님. 네, 유기수님. 상사도 사람입니다. 다 알고 있죠, 상사도 사람인 거. 상사도 사람이에요. 네. 하지만 불편하게 있는 거 보면 더 어색해집니다. 이렇게 또. 아, 그래서 주셨어요. 제가 또 첫 번째 선곡에서 또 이제 상사를 너무 좀 부정적으로 말한 것 같아서 네거티브하게 말한 것 같아서 좀 이제 긍정적인 노래로 또 이제 좀 시도를 해봤습니다.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샤이닝 로드. 상사님과 제가 같이 가는 길이 빛나는 이 길. 같이 뚜껑이 열린 차를 타고 이렇게 멋지게 한번 가봅시다. 샤이닝 로드. 네, 샤이닝 로드. 이게 또 드라이브 노래로 굉장히 제격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 좋은 상사님이랑 같이 가시는 분들이면은 샤이닝 로드를 또 틀으시면은 네 이게 또 상사님에게 예쁨 받는 포인트지 않겠습니까? 박지희님께서 와 간지님. 불통의 아이콘이라고 또 덕담 보내주셨네요. 정치적인 얘기하지 마십시오. 뭐 별개로 노래는 워낙 좋은 노래라서 네. 예, 노래는 좋은데 상사랑 왜 오픈카를 타야 되냐고 아까 상사랑도 같이 오픈카를 타고 싶은 날이 있어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다 보시면 아 권미연님이었다. 권미연님이 네. 권미연님이 상사랑 오픈카를 왜 타냐. 아니 그 상사님 차가 오픈카일 수도 있잖아요. 엄소리님은 상사 뚜껑이 먼저 열린다.
또 월스트리트 이런 데는 상상을 오픈카를 타고 다니지 않을까. 네. 김미리 님이 아 오늘 레전드 특집 나오겠네요 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어떤 의미의 레전드 특집인지가 중요하지. 옹량이 선곡입니다. 김혜진님 상사도 월급쟁이일 뿐입니다. 똑같이 퇴근하고 싶을 겁니다. 장미여관에 퇴근하겠습니다 신청합니다. 얼마 적절합니까? 와 이거 너무 옹량이들한테 관대하고 내가 이거 해왔으면 또 뭐 상사가 너를 어떻게 보겠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어? 아 이런 그런 근데 사실 또 생각해보니까 그렇긴 하다. 그쵸. 상사랑 같이 차 타고 가고 있는데 아직 업무 시간이야. 출 이제 일 때문에 가고 있는데 퇴근하겠습니다. 아. 그럼 상사가 얼마나 아유 얘는 나 뭐 출근을 하자마자 퇴근할 생각을 하네. 인사 평가를 박하게 줄 거 아니에요. 그래요? 네. 저 잘 몰라요. 근데 이런 바보. 네. 허지웅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아 오늘 다이나믹합니다. 오늘 술탄의 오드 디스코 드러머 김간지씨 모시고 네. 아 선곡 대결 펼치고 있는데 직장 상사와 차 안에서 같이 들으면 좋은 노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광고 나오는 동안에 출장 갈 때 들으면 좋은 노래가 차라리 더 나았던 것 같다. 그래요? 예. 저는 완전 이 지금 선곡에 대만족 중인데 정말요? 네, 옹량이 분들도 당연히 그러고 있고 지금 제가 댓글창을 좀 잘 보니까 당연히 그러고 있어요. 네, 좀 박빙이에요 지금. 찬성과 반대파가 아 지금. 박빙이에요? 네, 간지 씨를 응원하는 사람과 네. 아 지금 이 성토를 하는 사람이 반반이다. 그렇죠. 야 이게 인지 부조화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인지 부조화라냐? 그 현실 왜곡. 아니죠. 이 사건 이 본질을 잃지 못하는 옹디의 문제죠. 지금 당연히 찬성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예. 아 그렇군요. 네. 예. 아 지금 간지 씨 선곡 보니까 이어지는 네. 선곡 또한 예 그냥 오늘 주제 놨네요 그냥. 아니에요. 이 주제 예. 정말 주제를 완전 던졌어요. 적합하고 여러분 아니, 이게 게스트가 주제를 저기 창문 밖으로 던졌어요. 근데 이럴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예. 상사라는 존재는 예. 더 각자 이제. 다릅니다. 그 너무 알아요. 좋은 상사도 있겠지만 나쁜 상사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상사라는 존재는 그 개인이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에 따라서 좀 성향이 좀 갈린다. 저기 상사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다면서요? 상사요? 예. 있어요. 누구? 뭐 저기 군대 있을 때 상사. 아 그거 말고 상사 다 상사 없네. 저희 외삼촌은 상사지 않을까요? 네, 뭐 그런 분들은 상사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상사. 아니 웅디는 상사 겪어본 적 있어요? 넌 평생이 없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상사 어디서 겪었는지 한 예시 하나만 들어주세요. 회사 선배, 과장, 부장. 아 그런 사람들. 본부장. 예. 회사. 예. 그렇게 따지면 저도 아르바이트했을 때 매니저 상사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은 매니저랑 같이 아니면은 저기 뭐 아르바이트 하는데 편의점이에요. 네. 편의점 사장님이랑 같이 네. 어딘가를 막 이렇게 가고 있어. 너무 싫어. 그냥 생각만 해도 싫은데. 아니 싫고 좋고의 문제가 네. 아니잖아 지금. 같이 갈 때. 상사랑 같이 가는데. 저는 에이. 그러면 진짜 산울림 튼다니까요. 산울림 틀고. 정말? 네. 산울림 틀고 거기서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다른 걸 트는 거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왜냐면은 갑자기. 지금 주급을 확 올려줄까 말까 하는 지금 막 고민하는 상황이었어. 주급 올려준다? 주급을 근데 뭐 조금 올리는 게 아니라 거의 한 3배?
왜냐면은 막 그런 평소에 분노가 있었던 거야. 왜 우리 편의점 업계는 이렇게 이렇게 짜냐? 아르바이트생들이 좀 얼마나 고생하는데 사장님이 막 오히려 막 더 화나가지고 세 배로 올려야겠는데 막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봤어. 네네. 그런 상황에서 같이 차를 타고 이제 가는 거야. 차를 운전을 누가 합니까? 제가 하는 거. 간이 씨가 하는 거죠. 제가 그러면 라디오 그 음악 선택 것도 저한테 있습니다. 그렇죠. 제 마음대로 들 거예요. 상사의 기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어지는 간지 씨의 선곡 여러분 이번 선곡 제목만 들어도 오늘 주제가 지금 땅에 내뒹굴고 지고 있다라는 걸 나뒹굴고 있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상사가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어릴 때 텔레마케터 회사에서 잠깐 일했었어요. 한 1년 정도. 뭐 팔았어? 요금제. 요금제를 팔았는데 저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죠. 네, 저도 뭐 처음엔 그런 회사인 줄 모르고 들어갔다가 그냥 시급이 높다길래 갔는데 높죠.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상사 내가 이 상사랑 같이 차를 탄다면 저는 이 노래를 틀겠다. 그 팀장 팀장 매일 실적이 안 나온다고 저를 구박하는 팀장. 실적이 안 나왔구나. 잘 나올 때도 있는데 원래 기본적으로 거기는 다시 저기 실적이 안 나옴을 깔고 가요. 그래서 이어지는 간지 씨 선곡이 상사랑 같이 지옥으로 가겠다. AC/DC의 Highway to Hell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상사님들이 있으면 같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신나게 고속도로를 달려보는 게 어떨까요? 평소 나를 되게 좋게 생각했던 상사님이 젊었을 때 들었던 곡도 기억도 나고 참 좋네. 아니 자네 이 곡 제목이 뭔가?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네,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AC/DC의 Highway to Hell 듣겠습니다. 블랙아이드 피스의 Shut Up이라는 노래를 가져와봤습니다. 그 이 노래 제 의견이랑 똑같습니다. 상사가 싫을 때, 상사가 말이 너무 많을 때. 저기 그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이 사람이 태어날 때 부하 직원으로 태어나고 네. 죽을 때도 부하 직원으로 죽는 게 아니라 네. 살다 보면 승진이라는 거라고. 네. 상사도 원래는 부하 직원이었고 그리고 그렇죠. 지금 상사인 상황에서 누군가의 부하 직원이고 이렇거든요. 근데 저기 너무 과하게 아 이거 너무 과하다. 너무 몰아붙이는 게 아닌가. 아 근데 이게 또 이 가사 내용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 노래 자체가 또 2000년대 초반을 풍미했던 제목이 닥터인데요. 근데 뭐 그렇게 의미 있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냥 신나는 댄스곡으로 들을 때 그 아모르 파티랑 같은 맥락이죠. 예. 아모르 파티. 정말 파티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둘이서 같이 들었을 때 아 신난다. 블랙아이드 피스도 셧업을 들었을 때 아무도 셧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굉장히 예전 생각나고 좋다. 이때는 홍대 클럽을 자주 가가지고 놀았었는데. 알겠습니다. 네. 이미 문자 주셨습니다. 네. 간지대리 이 노래 제목이 뭔가? 셧업입니다. 김선미님은 팝송인데 가사가 너무 잘 들려요 라고 또 보내셨네요.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네요. 네. 전병곤님 간지님 자신 없는 선곡에 자꾸 웅디를 이해시키려고 아등바등하는 모습이 너무 웃겨요. 에라 모르겠다. 오늘 그냥 망한 특집인 듯. 오, 아니야 전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완전 성공적인 예. 오늘 성공적인 선곡이라고 생각하고 웅디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고 간지씨 그 말 아시죠? 어떤가요? 데자뷰. 데자뷰? 그날도 이 말 똑같은 말 했었어. 상사 특집 때. 아니 그래요? 저기 출장 특집. 근데 저는 항상 선곡 좋았다고 거의 매주 얘기하는 스타일이긴 해서. 네. 자 우리 이어지는 네. 선곡입니다. 얼마 전 별세하신 그 류치 사카모토 씨의 이제 음악을 가져와봤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 뭐 너무도 유명한 노래고 오늘 선곡에서. 웅디 말이 맞아요. 어떤 게? 그 상사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고. 예. 이 전쟁 같은 회사에서 그 둘이 같이 잠시 차 안에서는 휴전을 합시다. 네. 전쟁의 크리스마스의 내용이랑도 좀 비슷하지 않나요? 저기 간지 씨. 네. 전쟁의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이 원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잖아요. 네. 이 영화의 무대가.
교도소인 거 알고 계시죠? 잘 몰라요. 수용소예요, 수용소. 수용소? 예, 포로 수용소. 네네. 전쟁터가 아니라. 그 포로면 딱 맞네요. 네, 상사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네. 네. 아, 오늘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너무 그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관계를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노래를 같이 타고면서 들으면은 둘 다 이제 좋은 추억이 남지 않을까요? 그 우리가 이제 방송이잖아요. 네. 방송에서는 청취자에게 뭔가를 이렇게 뭔가 추천을 하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네. 최대한 조심해야 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를테면은 막 그냥 막 지르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일자리를 만들어 주든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그런 건 아니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네. 그 우리 그냥 지금 이제 상사랑 같이 어울려 살아 가셔야 되는 분들에게 네. 왜 우리가 이렇게 그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면 안 되지? 셧업 같은 그런 그치? 노래들. 네. 아니, 그런 네. 의미에서 요 네. 음악이 좀 뭐랄까 이제 그 치유가 되지 않을까? 치유의 느낌으로 가져왔고 아 그래 수습됐어. 솔직히 예, 말씀드릴게요. 제가 듣고 싶어서 성공을 했어. 방금 수습됐는데 왜 쓸데없는 네. 말을?